지금 시작하면 될까요? HKT48チーム K4で 小さい頃からダンスが好きで AKB に入りました。 노래 좋아해서 시작한 게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아기 때부터 노래랑 춤을 따라하고 엄마 아빠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또 댄스가 되게 좋아해서 아이돌이 되고싶었는데 지금 힘든 것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것도 느끼고 사실 얼마나 연습을 더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데뷔하지? 내가 데뷔할 수 있을까? 4년도에 예아라는 팀으로 데뷔를 했는데요. 활동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해서 다시 데뷔를 해야겠다 하고 연습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좀 망했겠죠. 왜냐하면 그게 제 전부였는데 고등학교 때 오디션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붙게 돼서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됐어요. 가수로 데뷔하고 싶어요. 저 장원 형이랑 존재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만큼 성장해서 이렇게 멋지게 데뷔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장비라든가 소음을 좀 만든다든가. 저 우선 저희 콘서트 이름이 아이전 단독 콘서트인 게 너무 지금 기분이 좋거든요. 진짜 아이전만 단독으로 나와서 위즈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위즈원 제아트를 봐주세요. 저는 뭔가 전부터 콘서트 VCR 하면 혼자 꿈꿔왔던 로망이 있었는데 뭔가 팀 그룹끼리 하는 미니 연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소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단독 콘서트는 처음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노래 있잖아요. 맞아요. 이건 진짜 기뻐요. 그 콘서트만의 그 울림과 그 감동이 되게 강렬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저희도 위전분들 이렇게 마음속에 울림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돌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한 번만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셀카 별로 못 찍어가지고 주 어플을 사용하는데 짜잔. 아까 차에서 많이 잤으니까 괜찮은데 아주 아주 촬영할 만 납니다. 아주 기분 좋았는데 아주 그냥 기분이 날아가 물었어. 아주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사투리에 쓴 적 있나요? 약간 봄과 여름 사이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를 뭔가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1000%인 것 같아요. 봄으로 가득해 1000%. 오늘도 칼퇴! 이지원 아프면 안 돼요. 제일 멀리 쌈쌈. 미지영, 밥 먹었어요? 아, 잠시만요. 미지영, 뻥꾸기 소리 들려요? 미지영, 같이 사진 찍을까요? 치즈! 저희가 첫 단독 콘서트인데도 엄청 빨리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랍기도 했고 기쁘기도 하고 하루 더 해서 더 많은 팬분들 만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보여줬어요. 귀여워. 여러분 예선이 빠졌어. 네 안에 숨겨둔 I love it. 유진이 안에 숨겨둔 I love it. 조미지롱 I love you. 네 안에 숨겨둔 I love it. 참 세상에 가져봐. 이번에 위전 분들에게 꿈을 꾸는 동안 저희 곡을 피아노로 꼭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위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습하다 보니까 피아노 실력이 옛날보다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원래 잘 치지 못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또 한 가지 더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채워다 아득해져. 저희 아이즈원이 멤버가 많아서 유닛으로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콘서트에서 보여드릴 신곡은 총 두 곡인데 한 곡은 약간 귀엽고 상큼하고 통통 튀는 매력이 있다면 한 곡은 약간 강렬하고 뭔가 센 그런 느낌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뭐? 다 너무 좋고요. 네. 아니면 한 번만 더. 네. 모두 다 알죠 매 점점 빠져들어 Baby I feel like I'm flying Hush Hush 허쉬가 조금만 더 가벼우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Hush 네, 빠져들어만 찍을게요. 빠져들어 빠져들어 Hush Hush 좋아요. 아야야에서는 이제 So Curious 팀은 약간 깜찍하고 이런 상큼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희 팀은 카리스마와 바다 간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팩트가 또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 말이 필요해? 네. 말이 필요해? Hush, hush. 네. 넌 날이 필요해 hush hush 내게로 hush You want to wake up next to me yeah, yeah.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무리야 하나씩 하나씩 따라따따따따 멈추지 마 점점 빠져들어 h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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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자 여기 해볼게요. 네.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은 뉘앙스가 안 사니까 좀 더 눌러서 불러야 돼. 네. I'm so curious. I'm so curious. I'm so curious. 날량이 넘어 지는 너 놀라버린 넘어 네 얼굴. 두 번째 줄 가볼게. 놀라버린 넘어 가볼게. 네. I'm so curious. I'm so curious. I'm so curious. I'm so curious. 자 여기 멜로디 알죠? 네. 가볼게요. 네. Oh baby, 혼자 신나 안 말라. 진짜 더 너의 위래. 내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걸 나도 몰라 어떡해. I'm so curious. 내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걸 아, 걸 나도 몰라 어떡해. 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걸 나도 몰라 어떡해. I'm so curious. So sweet, oh my sweet. Summer got to the gym. So hung me up, hung me up. Love me up, love me up. 지금 되게 잘했는데 조금 분위기가 다운이야. 네. 근데 이게 너무 뭔가 갑자기 좀 밝은 느낌에서 갑자기 제가 막 세게 나온 느낌 같아가지고. 지금? 네, 아니, 예전에 했던 게. 느껴졌니 신호 So sweet, oh my sweet 너무 티나 빛나 So sweet, oh my sweet 선물 같은 느낌 So hum me up, hum me up Love me up, love me up 내 맘처럼 짜릿해 완벽한 내 아이템 기다렸던 파티 너와 모든 것이 닥쳐 I'm curious about you
핑크? 핑크가 많이 있는 색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귀여운 느낌? 마음이 들었어요. 아, 마음이 들었어요? 네. 우리가 약간 촬영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풍선 가지고 막 노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컨셉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장난감 같은 것처럼 되게 재밌었어요. 다들 하이텐션으로 다들 열심히 찍고 있어요. 네, 저게 너무 찍는 게 재밌어가지고 다들 지금 엄청 텐션이 좋은 것 같아요. 막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뿜뿜 펼칠 수 있는 그런 연기들이어서 예나가 예나 언니가 연기를 했죠. 아주 연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대롱대롱 매달려서 막 연기가 아주 옆에서 보이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요? 누가? 아, 역시 언니. 아, 토미 언니 오기 전에 이거 다 했구나. 아, 내가야. 저희 아이즈원이 다 12명의 끼가 너무 많고 매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시면서 엄청 재밌으실 겁니다. 엄마! 이 여기는 베이비라서 베이비 로션만 바르고 베이비 아. 치즈만 먹고 강짱! 강짱이 또? 야, 너 너무 길어서 강짱 뜬다야. 엄마! 이번에 새로운 노래들, 새로운 곡들로 이렇게 무대를 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뭐 살짝 스포하자면 뭐 유닛 무대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에서만 했던 뭐 유닛 곡들을 이렇게 단체 곡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무대들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했나요? 이런 무대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는 아이즈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야 보여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무대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가볼게요. 자, 음악! 하는 수록곡이 있는데 위즈원을 위한 곡이에요. 응원 속 팬송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이렇게 만 수록곡으로 불렀는데 그 곡을 이번에 그냥 하지 않고 좀 다른 버전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 곡을 같이 즐겨주시면 뭔가 아름다운 팬송이 되지 않을까요? 거의 한 달 동안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 밥도 제가 너무 좋았는데 매운 게 그 칼칼한 와, 그 칼칼한 게 한국에만 있는 그 칼칼함이 있어서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전 그게 너무 VCR을 싶었어요.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 주세요. 칼칼한 거 주세요. 많이 드세요. 진짜 맛있어.
하다 보니까 되게 설레고 어떻게 저희가 무대를 해낼지 잘 실감이 안 나요. 사실 뭔가 너무 갑자기 찾아왔다 그래야 되나, 이런 콘서트라는 게. 그래서 뭔가 내가 진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7, 8 내 몸에 살든 말든 그대 어쩜 타고났어 로맨틱 아무도 모르게. 네, 그래서 여기가 좀 빨라서 1&2&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네.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치만 보고 있어 두근두근해. 오른손 탕, 왼손 탕, 약간 물결처럼 처음 배는 안무가 많아서 너무 헷갈려요. 네. 맞지? 응. 푸. I'm so curious. I'm so curious. 콘서트를 처음 하다 보니까 뭔가 완성도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까지 돼야 뭔가 팬분들이 이렇게 만족을 하시는 그런 무대인 걸까가 뭔가 감도 잘 안 오고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꼬입니다. 사실 저 엄청 섹시한데 제가 귀요미팀이 귀요미팀이 너무 귀여워질까봐 약간 섹시함도 넣어주면서 이렇게 평균을 알았어요. 잡아가는 거죠. 알았어요. 우리 안무 중에 엄청 포인트 안무 있잖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이 안무는 뻐꾸기 안무라고 해가지고 뻐꾸기요. 있지만 귀요미 인정. 다행이다. 어, 그리고 또 유니팀이 다르잖아요. 저기는 조금 뭐랄까 걸크러쉬? 근데 언니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나이는 컨셉을 잘 수하면 되는 거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아, 죄송합니다. 귀여움이 나이가 필요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조금 필요한가? 나를 미쳐 따라따따따 1, 2, 3, 4, and 5, 6, 7, 8 아니, 그런 거 없나? 약간 개성이 좀 있고 멋있는 걸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모인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때 팀원들이 좀 섞이면서 자신만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명의 매력이 또 각각 보이지 않을까요? 4, 1, 2, 3, 4 1 and a 2 and a 3 좋아.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 곡에 넣으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이 곡을 잘하는 채연이나 은비 언니는 무대에서 날아다녀라 라는 느낌으로 넣어준 것 같고, 다른 멤버들은 제가 의외인 것 빼면 다른 멤버들은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킬링 포인트는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아야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킬링 포인트지 않을까. 저는 민주가 네 개로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이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 후렴구 부분에 그 허쉬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제스처가 있는데 뭔가 손동작이랑 되게 가사랑 잘 맞아가지고 뭔가 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잘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지만 많이 준비하고 팬들한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대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더 성장했던 것 같아요. 오디션을 했을 때는 뭔가 데뷔를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컸는데 지금 위즈원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랑이 부족할 수 있게 무대를 더 열심히 완벽하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책임감이 더 강해졌죠. 콘서트는 특별한 날이니까 반짝반짝 우리 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콘서트 날에는 저희 아이즈원 응원봉으로 콘서트장이 완전 꽉 찰 것 같습니다. 긴장하는 멤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조율이 조율이요.
연습실이랑
이렇게 맨날 연습실에서만 연습하다가 이렇게 조명도 있고 관객석도 있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좀 다르기도 하고 좀 이제 막 콘서트가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신곡 무대를 많이 준비한다는 게 저희 콘서트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하이라이트가 엄청 기대가 돼요. 노래만 들었을 때 살짝 성숙한 느낌이 좀 드는데 저희 아이즈원이 성숙한 버전 약간 좀 기대해봐도 좋으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 이렇게 내 눈가에 닿는
너를 비춰주는 모습이 매일 누구보다 빛이 날 수 있게 너와 나 함께 할 수 있게 않을 것 같은 콘서트가 이렇게 끝이 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소중한 무대에 설 수 있는 것도 모두 위주원 덕분인 거 저희 잘 알거든요. 항상 이제 저희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위주원. 항상 우리가 위주원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큰 목소리로 많은 응원을 해주시니까 항상 우리가 위주한테 행복을 받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위주한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계속 이렇게 저 앞에서 위주한 했으면 좋겠어요. 엑소. 그리고 해외から来てくれた皆さんも 3日間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どこに行っても応援してくれる皆さんがいるから私は今ここに立ってられるなと思います。日本でもたくさん始まりますし、台湾、香港、たくさんの海外にも行けてすごく嬉しいです。楽しみに待っていただい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멤버들 그리고 우리 이지원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으로 쭉 함께해요. 사랑해요. 저희도 이지원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되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희의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아이즈원 멤버들 제가 항상 표현은 못하지만 항상 고맙고 이지원 사랑 덕분에 이렇게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저희 다 같이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생활하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이지원 보면서 항상 버티고 행복하게 지내온 것 같아요. 우리 아이즈원 9개월 동안 너무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 많이 사랑해 줄 거죠? 정말 이렇게 엄마 아빠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볼 수 있는 시간이 요즘 너무 없어서 많이 보고 싶은데 이렇게 딸이 큰 무대에서 엄마 아빠도 불러주고 이렇게 잘 지낸다는 거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제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까지 아이즈원과 감정, 추억 같이 해준 이지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 옆에 꼭 있어주세요. 今日は日本から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いつも強がってばかりで素直になれなくて、でも本当に感謝してて、こういう形でしか感謝の気持ちを伝えられないけど、誰よりも大好きだし、これからももっと親孝行できるように頑張ります。そして 今日海外から来てくださった皆さん、スタッフさんも本当に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からも私たち一生懸命頑張るので、ぜひ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ビズアンドアップロード、저희를 탓하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즈원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저도 모르던 저를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 매일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멤버들과 함께 더 큰 꿈을 꾸고 더 성장하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위즈원분들 제가 사실 오랜 연습생 생활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월말평가를 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엄청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를 어떻게 하나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저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신 건 위즈원 분들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표현을 잘 못하고 약간 원래 잘 웃지도 않는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위즈원 분들과 그리고 멤버들이 저를 도와줬던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웃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다 이주환이 저를 웃을 수 있게 해주고 멤버들이 저를 웃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공연이 끝나고 혼자 침대에서 혼자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꽉 찬 공연장에서 위주원과 함께 있다가 혼자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뭔가 뭔가 일어나면 다 사라져 있을 것만 같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혼자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정을 항상 우리 콘서트가 끝나면 우리 위주원이 느끼는 감정인가? 라는 걸 처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응원 소리가 그리고 또 환호가 제 여태까지 힘들었던 점들, 고민됐던 점들을 다 치유해 준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숙소에 들어가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어제 별이 너무 예쁘게 떠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그냥 어떤 이유도 필요 없이 그냥 위지원이 생각났어요. 위지원이 저렇게 반짝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반짝이기 때문에 저희가 빛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지원은 그래서 별입니다. 무대에 섰을 때 그리고 연습을 할 때 힘도 위지원이 없다면 사실 정말 할 수 없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지원이 없다면 저도 불완전한 장원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지원은 제 반쪽입니다. 옛날에는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근데 위지원을 만나고 나서 제 스스로 아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매일매일 느끼고 있고요. 저는 위지원을 보면은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저한테 젤리 같은 존재니까 위지원을 보면 뭔가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위지원을 사랑해요. 이번에 콘서트를 하면서 제가 위지원 앞에서 처음으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위지원 덕분에 제가 감정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위지원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위지원이란 아이즈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처음에 무대에 등장했을 때 와 소리 듣고 아 진짜 아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느꼈어요. 나고 에너지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 콘서트 3일은 정말 열정을 불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콘서트를 하면 어떻게 해야겠다든지 많은 것들을 저는 새로운 가족 같은데 뭔가 노래가 늘었다고 하기엔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고 자신감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직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걸음 아이돌이 성장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다들 사랑해 나에게 위지원이 소중한 가족이에요. 위지원 멤버 중에서 재미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도 맨날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위지원분들께 이렇게 좋은 무대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기대 못 미칠까봐 항상 걱정도 됐었고 굉장히 긴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내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순간도 굉장히 행복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위지원이란 나에게 인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뭐가 제일 좋았어 살면서 이렇게 뽑으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들 제 인생에 위지원이 있었고 제 인생에 아이즈원이 있었고 이런 순간들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위지원이란 그냥 전부인 것 같아요. 뭔가 끝난 것 같지 않은 기분? 내일 또 가면 있을 것 같은 기분? 위지원이랑 야식이다. 작가님의 위지원은 태양입니다. 우연이랑 같이 약속했는데 여원이 위지원 할까? 라고 약속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원이 아이즈마예요.